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어린이들이 민들레 씨앗꽃을 불어보내고 바람에 날려갈 때 쫓아가며 잡으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새털같이 가벼운 민들레 씨앗꽃을 자랑스럽게 내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는 민들레를 잡초라고 생각하지만 씨들이 날아가는 모습은 사실 곱습니다. 나도 민들레 씨앗꽃을 들고는 불어 날려보내며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모든 경험을 나누라고 성경은 북돋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눔으로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에 대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